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놀루의 떠오르는 샛별 최민경 수의사님과 함께 해볼 거고요. 이제 시리즈로 댓글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시리즈로 해달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서 최민경 수의사님이 영양학적으로도 이제 시리즈로 쭉쭉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다이어트죠. 네, 이건 사람과 동물의 우리 반려견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이게 저는 당연히 강아지들의 다이어트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살 빼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해놓고서 배고프면 이거 내가 편의점 가서 음식 살 수 있고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음식 주문할 수 있고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는 것만 먹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다이어트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이었던 거죠. 실제로 강아지들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사람보다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강아지들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대부분 보호사님들이 관절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체중 자체를 줄여야 관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무작정 살을 빼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놀로에서 사실은 비만 클리닉을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꽤 성황리에. 네, 성황리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저희가 비만 클리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뚱뚱한 강아지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쟤는 통통인가? 할 정도의 친구들이 많이 맞아. 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친구들 오는 이유가 다 병원에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고관절이 안 좋으니까 얼른 살을 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살을 빼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관절 질환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고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이들 계속 다이어트 하라고 얘기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건강 문제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찔리는 게 많은 게 왜 친구 전혀 살찌지 않았는데 친구 말고 저예요. 네. 아니 그러면 괜히 욕먹어요. 그럼 분명히 댓글 달린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전 영상에 비해서 한 10% 체중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이 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었더니 일단 제가 느끼기에 체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이 조그만한 반려견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만이 물론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수명도 다른 친구들보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때문이라도 다이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말 많이 오세요. 저희 행동 문제 때문에 오시지만 애들 또 비만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은 뭐냐면 관절이 안 좋아서 살 빼라 그러면 아예 운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살을 빼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얘기를 이제 병원에 들으면 먼저 운동 시간을 예를 들면 평소에는 1시간을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1시간 반으로 늘리신다든지 이러신 보호자님 많으신데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관절 상태 그리고 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산책 시간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 체중이나 체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BCS. 네, BCS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 뭐 9단계짜리도 있고 5단계짜리도 있는데 만약 5단계짜리 기준으로 4 초반 말고 한 말. 4에서 말. 5로 넘어가는 네, 이건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그 4.5 이상인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그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관절에 무리를 더 주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얘 살 빼야 되는데 관절 때문에 살 빼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운동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운동을 하면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 지금 그림 띄워드릴 거예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 BCS 5단계짜리 중에 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일 때는
운동을 했을 때 더 안 좋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먼저 식단으로 체중을 10% 정도 빼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아예 운동을 안 한다. 관절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예 운동을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량을 줄이거나 칼로리를 줄여버리면 근육이 빠져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쓸개골을 지탱해주는 근육, 그 다음에 십자인대를 지탱해주는 햄스트링 근육 이런 게 다 빠져버리면 관절의 불안정성이 더 커져서 오히려 더 관절의 무리를 나중에 됐을 때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삼아도 될까요? 4.5 이상, BCS 4.5 이상은 우선 식단으로 빼라. 네. 4.5 이하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운동을 올바르게 해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살을 빼라.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르막길을 너무 길게도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5분 정도? 네. 5분? 네. 네. 5분 정도 한번 왔다 갔다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피포즈라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네. 아이들 그 위에서 이렇게 균형 잡는 거, 근력 운동하는 거 그거 위주로 해주셔도 좋아요.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 하거나 관절이 심하게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오르막길을 걸어라. 네. 오르막길, 왜 오르막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등산할 때 다음날 어디가 제일 아파요? 여기죠. 여기 그 이 대퇴사두근과 네. 뒤에 이 햄스트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평지에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근육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평지 걸으면 사실 근육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근육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평소에 받는 부하보다 더 큰 부하가 가야지만 근육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운동할 때 아령이나 그렇죠. 바벨 같은 거를 들고 운동을 하는 건데 강아지들이 아령을 드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네.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은 체중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르막길이다.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내리막길이랑 계단이요. 네, 그렇죠. 네. 내리막길은 왜 안 돼요? 이게 아이들이 앞으로 체중이 쏠리다 보면 어깨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나 계단은 조심하셔야 된다. 네. 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한테 다이어트 사료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다이어트 사료를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꼭 다이어트 사료 먹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반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비만 클리닉을 해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빼야 되는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다이어트 사료를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실제 경험상 네, 네 경험상 네. 왜냐면 이번에 저희도 10마리가 이제 환급 챌린지를 했어요. 환급 챌린지면 성공하면? 네, 환급해주는 그 몇 마리 성공했습니까? 지금 일단 10마리 중에 완료된 친구들이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마리 그나마 그 기간이 완료된 2마리가 환급 받았어요 지금. 아 진짜? 나머지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일인데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때 상담을 하고 네. 50일 후에 어느 정도 체중이 빠졌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네. 저랑 상담을 하면서 네. 근데 50일째 조금이라도 체중 변화가 있던 친구들은 전부 다 다이어트 사료를 먹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최수의사가 이 직접 경험하고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한 걸 봤더니 실제로 그러네요. 대부분의 사료들이 한 100g 기준에 400kcal, 동결건조는 조금 더 높아요. 그쵸? 네. 450kcal인데 네. 다이어트 사료들은 대부분 한 100g에 330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약간의 포만감을 채워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료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일반 사료예요. 네. 일반 사료인데 뒤에 보시면 100g당 400칼로리. 이건 100g당 400. 네. 그럼 대부분도 한 400에서 전후? 전후 해봤자 한 395에서 435 정도. 이렇게 된다면, 요런 다이어트 전용 사료는 100g당 한 330?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료를 100g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사료는 120g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게 결국에는 배부름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건강. 그렇죠. 네, 우리도 항상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김원장님 정말 좋으신, 저 인턴할 때 정말 좋으신 저희 선배이자 원장님이셨는데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딱 한 번 예민했던 적이 있으세요? 바디 프로필 찍으실 때였습니다. 아. 네, 그때는 좀 예민해지셨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먹는다. 아 이게 그래 다이어트 사료 좋아. 근데 그래도 안 먹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이어트용 습식이 따로 있어요. 아. 이것도 똑같이 다른 습식들보다 칼로리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이게 더 효과 있잖아요. 그냥 건사료보다 습식이 더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냥 밥이랑 반찬을 먹었을 때보다 국밥을 먹었을 때 그렇죠. 조금 더 든든해요. 그러네.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는 포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수분량이 훨씬 많은 사료들이 아이들한테 더 많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다 좋은 건 아는데 이걸로만 먹이려면 너무 비싸요. 네,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좀 효자효녀가 돼주려면 네, 다이어트 건사료를 좀 먹어줬으면 섞어서.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섞어서 먹는 게 그러네. 가장 베스트예요. 이거랑 이거랑?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섞어서 먹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더 잘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방 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사료 특징이 고단백에 그렇죠. 저지방에 고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사료들이거든요. 탄수화물은 원래 조금 적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맛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런 습식이랑 같이 섞어주시면 그 비용적인 부담도 조금 줄면서 아이들의 기호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사료와 다이어트 습식 사료를 섞어서 기호성을 높여주고 포만감을 더 높여주면서 식단 조절을 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사료의 급여 횟수나 급여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일단 제한급식은 필수적이고요. 이건 아마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밥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얘네가 우리도 막 공복 다이어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혈당 피크 막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공복 시에 약간 지방을 태우는 그런 막 신진대사? 막 이런 것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 어제 느꼈어요. 혈당 떨어지면서 막 그 몸이 떨리고 네,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밥 주면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는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똑같은 양을 나눠서 주시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조금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시간도 조금 줄다 보니까 아이들이 헐떡거리지도 않고 막 뭐 밥 막 간식 달라 뭐 달라 막 이러면서 얘네들 막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진짜 저희 행동 진료 하다 보면 우리 최수의사가 영양학 진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행동학 진료도 같이 보는데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배고픈 애들이 문제 행동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욕구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짜증도 더 많고 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진다거나 아니면 관심 끌기 짖음이나 네. 관심 끌기 행동, 그러니까 편안하게 혼자서 쉬는 시간이 적은 거죠. 맞아요. 그 산책할 때 뭐 먹고. 맞아. 산책할 때 이식증 생기는 경우 진짜 많고요. 이거 포만감만 줘도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꼭 한번 하루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주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세네 번 좀 나눠서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자, 이 질문 무조건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한테 보호자분들이 무조건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간식 무조건 끊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안 끊어도 돼요. 대신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사료를 꼭 급여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간식도 칼로리가 생각보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료 양을 다이어트 사료로 칼로리는 낮추면서 조금 양을 줄이고 그 나머지를 간식 칼로리로 채워서 얘가 처음에 빼야 되는 그 칼로리 먹어야 되는 칼로리만 맞춰주셔도 아이들이 굳이 스트레스 없이 뺄 수 있어요. 약간 사람으로 보면 치팅데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조금씩은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체 칼로리는 똑같이 유지해 주셔야 일정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간식을 선택하실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린 육포 간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 위험하죠? 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만한 닭가슴살을 말리면 얼마나 져요? 이거 요만해지죠. 네, 네. 이게 요만해져요. 근데 보호자님은 이 전 단계를 생각 안 하시고 난 요만큼만 줬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만한 거에서 요만해지는 거는 네. 물이 날아가서 이렇게 된 네. 거고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만한 거나 이만한 거나 칼로리는 같은 똑같아요. 거죠. 네. 근데 이만한 거를 이제 요만큼 양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중에 파는 것들은 수분이 없을까? 그니까요. 보관 근데, 때문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복잡해요.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도 더 네.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수분이 없는 간식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그쵸. 근데 크기는 작아 보이니까 좋는데 칼로리는 엄청 높은 상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분기가 많은 말린 간식보다는 그런 약간 적기류의 그 트릿 같은 제형 있잖아요. 아, 이거 한번 이거죠. 네네네.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우리 핑구가 키고 있는지 모르셨죠? 핑구 최애 간식이에요.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거 보시면 정말 말랑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러 거 아닙니다. 네,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것들은 수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조금 더 포만감을 줄 수 있고 뭐 같은 부피에서는 칼로리가 더 맞죠. 낮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육포 같은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린 간식들은 위산 분비를 좀 촉진을 시켜요. 오, 이건 나도 생각을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화액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도 약간 위산 더 많이 분비되면 막 속 쓰리고 더 배고프잖아요. 네네네. 꼬르륵 소리도 나고 이게 가끔 배고픈 건지 속이 쓰린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배가 찬 것 같지도 않은데 속은 쓰리고 이러다 보니까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화가 편한 이제 좀 촉촉한 간식을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수제 간식을 급여해 주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 간식 자체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이들 포만감도 주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좋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 얘가 요 정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치만 사실 얘는 요만큼밖에 먹으면 안 그치. 되는 거죠. 일반적인 수제 간식들이? 네.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수제 간식 양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게 얘가 저거 먹고 될까? 그거 맨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잖아. 그쵸. 우리 위 크기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생각보다 그 하나의 간식을 일주일에 나눠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핑구같이 조그만한 친구들은 그거 하나 먹으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제가 진짜 웃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새나게 갔는데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퉁퉁한 거예요. 봤더니 고구마 말랭이를 그러니까요. 네, 하루에 한 10개씩 먹고 있었어요. 다 고구마 살. 맞아요. 네. 막 블루베리 막 하루에 10개 넘게 먹고 얼마 전에 갔던 절에도 봤더니 찐고구마 이런 걸 하루에 몇 개씩 먹어서 고구마만 끊어주세요라 했더니 진짜 살 빠졌어. 맞아요. 고구마만 끊으세요라고 하고 나머지 다 똑같이 했는데 진짜 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그 권장량에 맞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 이빨이랑 얘네 이빨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율이 나와요. 사실 한 10분의 1? 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기준에 예를 들면 도넛이 한 개 크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10분의 1이 얘 그냥 하루 간식량인 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만감을 주시려고 야채를 급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죠. 야채 네. 소화 효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삶아서 잘게 다져주시거나 아니면 발효된 야채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 전체 식단 양의 10%가 넘어버리면 소화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영양소,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걸 다 막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야채는 급여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사실 저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뭐 실제로 효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강아지에서도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막 되게 여러 가지 보조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거를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챙겨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말 이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엘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지방 연소를 도와줘서 사람도 운동할 때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네네네 있어요. 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네. 그런데 대부분 다이어트 사료에는 이걸 첨가를 해줘요. 그래서 굳이 이 보조제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다이어트 사료를 먹인다면 네. 이거는 굳이 뭐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 사료를 안 먹이실 때는 대부분의 심장 관련 영양제 이 엘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신장 말고 심장. 심장. 여기 심장. 네. 그래서 심장 관련 영양제를 먹여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방세포가 많다 보면 지방세포에서 염증물질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어서 항산화제를 같이 먹여주시면 이런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인 아이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급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댓글에서 최수희 이사님의 영양학 관련 그런 시리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모르는 것들도 있었고 배워가는 것들도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아이들 뚱뚱하면 귀엽지만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아이들이 거의 한 60% 이상일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 최수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조금씩 살이 빠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꾸준히 우리 최민경 수 이사님이 영양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